놀라는 골키퍼로 유명한 파라과이의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 우리나라에도 그에 필적할 선수가 있다. 한국 축구 최초의 공격형 골키퍼 백전노장 김병지. 그에겐 축구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했던 98년 프랑스 월드컵. 월드컵에서의 참담한 성적은 곧바로 그해 K리그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다. 안정환, 이동국, 고종수, 이른바 트로이카 3인방의 인기는 K리그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이어졌다. 97년까지 6천여 명에 불과했던 한 경기 평균 관중은 2배 가까이 늘었고, 프로 출범 16년 만에 시즌 관중 200만 기록을 돌파했다. 그야말로 K리그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이다. 98 현대컵 K리그 계속된 흥행 돌풍 속에 막이 오른 플레이오프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적 같은 승부가 펼쳐질 거라 기대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울산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반 주도권을 잡은 건 역시나 울산이었다. 직접 들어갔어요. 네. 센터링 하는 것이 전반 16분에 터진 정정수의 선취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울산. 포항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울산은 당대 최고의 골키퍼 김병지, 그가 있었다. 김병지의 선방에 힘입어 울산의 리드로 끝이 난 전반전. 김병지 골키퍼에 걸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후반전 포항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 프로 2년차 김명곤의 짜릿한 동점골. 김명곤 선수가 드디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열기는 뜨거워져갔지만 후반 40분이 넘어서도록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다시 골키퍼 나왔다. 그대로 골키퍼는 없습니다. 골! 골! 최문식! 최문식! 경기장은 승리를 확신한 홈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최문식 선수, 네, 결국은 해내네요. 김명곤의 스루패스를 이어받은 백승철의 슛. 수비수의 몸에 맞고 흘러나온 공은 최문식의 발끝에서 역전골로 완성됐다. 최문식의 역전골. 2대 모두가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던 바로 그때 후반 48분. 남은 시간 이제 2분여 정도밖에 없습니다. 센터링 헤딩 슛! 골! 김정권 선수. 이번에는 울산이었다. 김정권의 기적 같은 헤딩 슛. 김정권의 골 동점. 스코어는 2대 2.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마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포항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경준이 프리킥을 얻어낸 것이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네. 자, 뒤로 준 거 그대로 슛! 슛! 골! 골! 백승철! 백승철! 3대 2 백승철! 골이었다. 백승철! 길고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기적 같은 역전골이었다. 백승철 선수! 얘기를 받는 또다시 역전골. 수비수를 제치며 날린 백승철의 미사일 같은 오른발 강슛. 그렇게 K리그의 길이 남을 이 멋진 슛이 플레이오프 1차전의 승부를 결정지은 것이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승부에 K리그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갔다. 마지막 그 백승철 선수의 프리킥 골은 90분간의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열정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리는 2차전에 대한 어떤 부담감까지도 안고 가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골이었던 거죠. 많은 아쉬움을 주는 골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열기는 2차전에서 정점에 다다랐다. 이날 경기에는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 관중석은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1998년 10월 24일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루였었어요. 그날이 제 집사람의 생일이었고
또 많은 팬들이 오셔서 열정의 응원을 보내주셨고. 1차전의 패배로 벼랑 끝에 몰린 울산은 유상철, 김현석, 정정수 등을 전면에 세우고 총공세를 펼친다. 하지만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포항의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 번번이 찬스를 놓치는 울산. 후반전 들어서도 0대0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 23분 장철민의 슛마저 골대를 살짝 벗어나고 만다. 지금 장철민 선수 그 인사이드 잘 밀어넣는데 그 바깥 쪽으로 나가네요. 하지만 울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던 끝에 유상철이 만들어낸 절호의 찬스. 울산 현대 프리킥 세트 플레이 키워서 가마차기의 명중이다. 키워서 올려줬다 그대로 슛! 후반 26분 계속된 공세에 마침내 골문이 열린 것이다. 0점 행진을 끝낸 김현석의 멋진 프리킥.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포항의 날선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의 수문전 김병지의 맹활약이 시작됐다. 자, 오명관 높이 올려줬다. 자, 그들 포정은 필사적으로 골문을 지키며 투혼을 펼친 김병지. 그의 활약에 분위기는 울산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렇게 홈팬들의 함성소리는 높아만 갔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에 방심해서였을까. 다시 한번 슛! 득점!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후반 40분 박태하의 발끝에서 동점골이 터지고야 말았다. 오명관 센터링을 받아가지고 다시 센터링. 이것을 울산 수비들이 지금 이대로라면 1승 1무. 합계 점수 4대 3으로 포항이 승리하는 상황. 다급해진 쪽은 울산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 2분. 울산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다. 모든 선수가 골키퍼까지 말이죠. 김병준까지 지금 저 완전히 골문 앞으로 다 들어갔어요. 김병준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룰 타임에 그때 이제 그 경기 끝나는 순간이었어. 이제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뛰어나가면서 이제 벤치에다가 나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일단 실험은 뭐 제가 먼저 했죠. 나가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감독님께서 나가서 이제 마지막 공격이니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제 선수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골문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어디 슛! 예! 김병지! 김병지! 예! 예! 김병지 골키퍼 한국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병지의 헤딩슛이 터진 것이다. 그렇게 플레이오프 1, 2차전 합계 스코어는 4대4.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값진 동점골을 김병지가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필드골을 넣은 건 K리그 사상 처음 있는 일. 김병지의 기적같은 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K리그 기록의 스마일한 운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30분간의 연장전이 득점 없이 끝나고 경기는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보지 못하네요 지금. 김현석 슛! 골키퍼를 제압한 김현석의 과감한 첫 번째 슛. 김병지가 골문 앞에 섰다. 첫 번째 킥커는 포항의 간판 고정훈. 고정훈 선수 김병지 막아냈습니다. 김병지의 위력이 빛을 발한 한 판이었다. 침착하게 두 번째 슛도 성공시킨 울산. 그럴수록 포항 선수들의 긴장감은 더해만 갔다. 실패. 김병지 골키퍼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흔들려요. 현대 세 번째 킥과 황승주. 2대0으로 앞선 상황. 울산의 세 번째 주자 황승주 역시 깔끔하게 슛을 성공시킨다. 조재현 감독 아직도 지금 고개를 안 듣고 있어요. 네. 네. 안익수. 자, 들어갑니다. 슛! 3번!
마침내 포항의 첫 골이 터졌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 한 골만 더 넣으면 승리는 울산의 것이었다. 한 발에 달렸습니다. 장철민 슛! 경기 끝났습니다. 4대1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1차전. 120여 분의 접전이 펼쳐진 2차전. 기적같은 명승부의 마지막 승자는 울산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병지가 있었다.